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. 이게 초반에 사실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이게 해외에서는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이런 네, 뉴스도 네, 사실 그런 네, 권고도 네, 실제로 네, 있었기 실제로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 예,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제 서구권의 권고를 살펴보면은 주로 마스크를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건강한 일반인이라면은 감염 의심자를 돌보지 않는 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할 정도거든요. 그래서 사실 되게 더 혼란스러운 그랬죠. 것도 있죠. 네, 예. 네, 네. 근데 그러면 실제로 좀 마스크 우리 입장에서는 써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이런 질문 다시 한번 하면 네네네. 예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개인 단위가 다른 거고 전체 사회로 넓혀봤을 때 다른 건데 일단은 개인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은 쓰는 게 좋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.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마스크에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 흔히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공중 보건에서 마스크가 하는 제일 기본적인 역할은 감염자가 또는 감염 의심자가 자기가 이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거를 막는 거거든요. 근데 뭐 이거를 굳이 보건용 마스크라든지 진짜 성능이 뛰어난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는 거고 면 마스크를 착용해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걸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으니까 굳이 이제 뭐 K94, KF94, 99 아니더라도 마스크 면 마스크 정도라도 쓰는 게 좋고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. 대체적으로? 네네네.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사실 코로나19 마스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 비말 감염이 맞냐 공기 중 감염이 맞냐 이 얘기 논쟁이 있잖아요. 그런데 비말 감염이나 공기 전파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매개물 감염이라고 그래서 침이 이렇게 튀고 그걸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감염되고 이게 훨씬 많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이전에는 마스크보다도 사실은 손 위생을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이거를 뭐 어떤 분이든지 제일 먼저 이제 1원칙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일 원칙은 손 씻기에 대해서는 이 감염 예방하는데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. 네네네. 그렇죠? 예. 저는 오히려 마스크가 손 위생에 나쁠 확률도 꽤 있다고 보는 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출근을 하다 보면 자꾸 만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코 부분이 좀 떠 있는 것 같다? 자꾸 만지고 제가 이쪽에 확 괜히 가려워가지고 벗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은 마스크에서 제가 숨을 쉬면 여기 마스크 겉면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를 쓰지 않았으면 오히려 안 만질 것을 쓰고 벗고 계속 만지다가 손이 더러워져서 감염이 또 확률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마스크는 이렇게 맞아요. 손으로 대지 말라고 하는 최대한 건...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그게 희한하게 참 말을 안 듣게 되더라고 제 손이.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19 이후에 막 우리가 알게 된 것들 해가지고 내가 제일 크게 알게 된 것 해서 내가 얼마나 얼굴을 자주 만지는지 알게 됐다. 이렇게 코가 아닌 간지러운지. 네. 그럼 뭐 취재하다 보니까 그럼 마스크 써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보다 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질문이 있다고 그렇게 네. 예, 어떤 질문인가요? 네.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제 먼저 더 강조돼서 우리가 다 같이 물어야 될 질문이 사실 누가 먼저 써야 하나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마스크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서 사회로 넓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마스크가 뭐 충분해서 다 쓸 수 있으면은 그래도 이게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쓰면 좋겠죠.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잘 알고 그렇죠. 있고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구, 그러니까 심지어 의료진을 위한 개인 보호구도 부족한데 그랬을 때 되게 큰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. 의료 인력이나 방역 인력들이. 그래서 WHO에서 3월 3일에 이제 개인 보호구 부족이 전 세계 보건 인력을 위협한다. 이렇게 경고를 일부러 발표하기도 했을 정도예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은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량 40%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세계인들이 모두 써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필수 인력만 써야 하는 양을 계산해도 지금 반 정도가 부족하다는 뭐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가 누가 먼저 써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누가 써야 하는지 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 말씀드렸던 의료인력이나 방역인력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. 대표적으로 뭐 요양보호사분들도 의료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려운 분들이고 또 생계 때문에 자택에서 근무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마스크
마스크가 돌아가는지 그거를 물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어떤 마스크가 좋은지 이런 질문들에 정작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. 기사 보면은 그 마스크의 전 세계 마스크 생산량의 거의 절반은 중국, 그죠? 그리고 네네네. 한국도 마스크 생산량이 꽤 많던데 네네. 한 600만 개 맞아요. 하루에 600만 개 정도에서 지금 생산량이 한 1000만 개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네네네.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한국도 진짜 마스크 생산량이라든지 마스크 이제 산업으로 치면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수준인데 중국이 지금은 1일 1억 1000만 장까지 늘렸거든요. 생산량을 비약적으로. 근데 그 전에는 하루에 2000만 장 정도를 생산을 했어요. 근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에는 한 하루에 500에서 600만 장 정도를 생산했으니까 네. 그리고 지금은 1000만 장 이상으로 올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생산량이, 생산 능력이 굉장히 꽤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인 거죠. 그래서 사실 이제 서구권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권하지 않는 것도 문화적인 배경도 있지만 이 수급에 대한 고려도 클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번에 취재하면서 좀 약간 어떤 분들이 좀 약간 도움을 좀 많이 주셨나요? 예,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각 분야의 분들한테 네. 제가 또 문송문송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무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윤충식 교수님이라는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 이 지금 보건대학원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윤충식 교수님이 또 이 분야 전문가셔가지고 마스크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제가 그거를 찍는 그 이제 강의하시는 거를 찍는데 가가지고 약간 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꼽사리로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사에 쓸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이 아마 이번 주쯤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색을 뭘로 해야 되나요? 저도 모르겠어요. 윤충식 마스크 이렇게 네, 검색해야 되나? 윤충식 마스크 뭐 서울대 보건대학원 뭐 이렇게 올리면은 모르겠네요. 이게 지금 저희도 이게 찍는데 현장에서 그걸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본 건 아니고 네, 감사하게 허락해 주셔서 나중에 혹시 이 마스크 관련돼서 이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윤충식 교수 팀이 이거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신다 하니까 그건 한번 좀 이렇게 틈날 쓸 때마다 검색을 하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라든가 네,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그죠? 방위력이 좋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재사용이나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스크에 대해서 이게 왜 각 나라마다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말들이 조금씩 달랐는지 그거를 결국에는 좀 취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쓰는 것이 뭐 과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그죠? 네, 그것도 하고 마스크 과학도 있어요. 마스크 과학 네, 기사 안에. 네. 코로나 19 시대를 헤쳐 나가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사를 썼습니다. 이게 한국이 일종의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마스크 생산량이 저렇게 많으면 마스크 강국이잖아요.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이 마스크 구하기 아마 유럽 같은 데 되게 쉽지 않은 거는 그 나라에서 제작하는 마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? 근데 또 보면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약간 환자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래서 잘 안 쓰고 다니는데 요즘은 제가 외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진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. 많이 봤어요. 최근에는 거기도 왠지 눈치를 보다가 어떤 이제 티핑 포인트가 딱 지나면은 다들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제 어떤 지침이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전체의 이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진한테 먼저 가는 게 중요하다. 네, 오늘 그 김연희 기자가 그 이번 주에 취재한 그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? 마스크 쓰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. 네, 기사 제목이 네. 마스크 쓰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.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 취재한 김연희 기자가 나왔습니다. 한번 이 기사도 시사인 코로나19 특별 페이지에 뭐 이번 주에 올라가니까요. 거기서 한번 쭉 보시면 아, 왜 우리가 이 마스크 쓰는 문제 가지고서 약간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마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코로나19는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는 저희가 지금까지 아는 만큼은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. 네. 아, 그리고 요즘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약간 미안해가지고 좀 쑥스러워서 얘기 안 했는데 시사인사 구독, 좋아요, 알람도 좀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시사인 코로나19 시대 때 깊이 있는 정보를 좀 알리려고 하니까 시사인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사인사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